이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는데 워커 장군과 우리 정말 학도병들 정말 우리 군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드디어 북으로 진격을 하고 근데 중공군이 참여하면서 정말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잘 막았고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참에서 야 우리 이거 전쟁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위기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리조이가 와가지고 이제 어떤 결단을 할까? 불과 며칠 전에 워커 장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러니까 요 3일 사이에 지금 상황이 확 바뀐 거죠. 그때 이제 리쥬에이가 맥아더를 만나요. 맥아더가 그러면 리쥬에이한테 자, 지금 합참은 포기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포기 못한다. 당신 나가서 막아라. 이렇게 명령 했을 것 같죠. 네. 그렇게 안 하고 리쥬에이를 만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참이 왜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중공군을 못 이긴다고 했느냐? 중공군의 전술이 이렇고 능력이 이렇고 우리 역량은 이렇다. 이걸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리쥬에이가 놀래요. 원래 리쥬에이가 맥아더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리쥬에이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싸웠거든요. 그 유명한 82 공수 사단장이었어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그 공수부대 하면 101 공수부대가 제일 유명한데 이것도 좀 억울한 게 전사하시는 분들은 82 공수가 사실은 더 많이 고생하고 진짜 굳은 이름 82가 나있거든요. 맥아더는 태평양에 있어서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리쥬에이는 사실 맥아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부터 이제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 아니고 어쨌든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그렇죠. 리쥬에이를. 리쥬에이를 안 좋아하는 데다가 본인은 지금 철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도 그리고 둘이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당신 말을 따르겠다라고 맥아더가 얘기를 해요. 리쥬에이가 여기서 놀랬어요. 이 양반이 왜 이러지? 그래서 역공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럼 내가 지금 공격하겠다고 그러면 합참도 철수하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내가 공격하겠다고 그러면 당신 그거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맥아더가 메슈, 8군은 당신 것이요. 와, 말 멋있게 하잖아. 그래서 리쥬에이가 여기서 이제 속된 말로 또 맥아더의 마법에 넘어가요. 아, 이 사람 훌륭한 리쥬에이가 사실은 마샬 밑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또82 공정 사단장도 훌륭하게 해서 대체로 리쥬에이가 가장 적임자다. 특히 빈틈없는 일처리와 또 공세적인 기질 이두 가지를 봤을 때 극동군 사령부와 미합참 육군부부가 동시에 공감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화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리쥬에이밖에 없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합참에서도 파견하기 전에 간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맥아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의 간접적인 걸 했거든요. 제가 말을 안 듣는데 그때 아니 군인이 말을 안 들으면 잘라야지 왜 가만두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합참에서는 리즈웨이가 맥아더한테 반기를 좀 드는 그런 그렇지. 느낌이어야 우리 가면은 말을 좀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합참이 명령하는데 사령관이 반대하면 됩니까? 이럴 줄 알고 보냈더니 갑자기 가서 그러면 공격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당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맥아더의 여우 같은 용인술인데 맥아더는 리쥬에이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도 알지만 이 사람이 되게 진짜 군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전쟁이 오면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군인 정신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쥬웨이가 당신 것이요.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 리쥬웨이가 바로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하고 현실은 다르니까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요 말한 다음 날이 바로 중공군 3차 공세였어요. 12월 31일에. 그러니까 리쥬에이가 공격해도 됩니까? 할때 사실은 중공군이 벌써 공격 준비하고 참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3차 공세가 시작됩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일사후퇴. 이 공세에 밀려서 서울을 포기하고 수원 평택 라인까지도 후퇴하게 되고 소위 일사후퇴가 벌어집니다. 예, 리쥬에이가 당시에 판단했던 이제 상황 평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쥬에이가 부임 후에 이제 12월 26일 날 부임 후에 현장을 탁 둘러봅니다. 한 3일에 걸쳐서 둘러보니까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분명히 미국에서 도착할 때는 공세 작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미 8군의 준비 상태는 대규모 공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왜? 지금 8군의 장병들이 중공군에 대한 그 두려움, 공황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극도로 떨어져 있어서 이 지옥을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지휘관하고 딱 대화를 해보니까 지휘관들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지휘관들이 공세 작전을 수행할 만큼 전투 의지라든가 그런 지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리즈웨이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전면적인 공세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단계적인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위력 수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위력 수색은 결국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적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 공격 작전을 통해서 소규모 공격 작전을 통해서 적정을 확인하자. 두 번째 위력 수색을 통해서 쭉 가다 보면은 소규모 전투지만 승리하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휘관들이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위력 수색이라는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적을 그냥 염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수색을 하는 것이 위력 수색이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글에 보시면 원주민들이 뱀을 잡기 위해서 네.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치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치면은 뱀이 놀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뱀을 잡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기로 휘두르는 그 행동 자체가 이제 전투에서는 위력 수색이라고 보는 거죠. 정보 획득과 사실은 이제 자신감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3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기 전에 공세를 해서 서울을 내주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그렇죠. 벌어지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은 이제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1월 중순에 마오쩌둥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건 이거 다 이겼다. 얘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냥 버리고 도망가거나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도망가거나 저항이라도 해보려다가 끝나. 참. 비유 좋지? 세파 도망 무조건 도망가는데 네. 얼마만큼 저항하며 도망가는 단계만 있을 뿐이다. 네. 조금 울컥하네요. 화나네요. 아무튼 그때 이제 리즈웨이 쪽에서는 이제 반격 제대로 이제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중공군의 상태는 145태까지 만들어내고 서울을 수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군, 한국군은 뭐 그래도 악으로라도 버티지만 유엔군은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서 기회,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찬스가 있다면 도망갈 선택을 하는 사기가 바닥에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게 역사상 전투상 뭐 전쟁상으로 봤을 때 전쟁사를 봤을 때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미 8군을 이렇게 예하부대를 쭉 둘러보고 리즈웨이가 이제 실태를 그대로 일부 기록한 그 기록이 보면은 중공군 2차 공세에서 청천강으로부터 38선까지 이렇게 밀려오는 과정에서 미 2사단이 이제 군우리에서 한번 저 포위를 당해서 한번 사단의 거의 전투력이 절반 이상에서 손실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장진호에서 또 미 해병 1사단의 전투력이 또 한번 크게 그렇죠. 다운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공군에 대한 약간의 어떤 잘못된 신화? 무적의 군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팽배해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군대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이 반대로 아체에게는 전투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자세, 사기의 저하 이런 것들에 연결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병사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전사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리즈웨이가 병사들한테 지휘서신을 보낸 게 있는데 거기 이런 말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조상님이 정말 눈물 피눈물 흘린다. 너희들 이러는 거 보면 그런 말까지 했어요.